모닝에 블로우 팬을 분해하여 안에 쌓여있는 먼지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시보드 수납함이 있는데 대시보드 수납함을 먼저 분해를 해주고요. 그래서 수납함을 내리면 이렇게 안에 에어컨 필터를 교환할 수 있고 여기 보이는 게 블로우 팬입니다. 대시보드 수납함은 이렇게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쉽게 분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면 나사 세 개가 고정돼 있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위치를 확인한 후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 안쪽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풋등 옆에도 하나가 또 있고요. 완전히 풀어줍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나사까지 완전히 풀러주면 블로우 모터가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빼낸 다음에 잭을 분리해주면 이제 청소를 하기 쉽겠죠. 걸린 쪽을 꽉 눌러서 잡아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팬이 분리가 됐습니다. 3년 정도 탔는데 그냥 보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 사이에 보면 먼지가 많이 껴져 있는데 이거를 잘 닦아주면 냄새도 안 나고 좋겠죠. 이게 위에서 팬이 돌면서 위에 에어컨 필터 쪽을 이렇게 거쳐서 바람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청소해주면 좋습니다. 이 상태로는 청소를 하면 모터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C자 클립을 분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발로 밟은 상태로 조금씩 당기면 빠지니까요. 잘 안 빠질 때는 WD-40 같은 거를 제거를 하고 꼭 분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당겨서 빼주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조가 바로 모터 내부와 이렇게 내부가 다 보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분해해 주고요. 이 팬은 이제 물로 세척해서 다시 조립해 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나니까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분해 역순으로 조립을 하는데요. 그 전에 뺄 때 잘 안 빠지니까 구리스를 살짝 발라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분해할 때 편하겠죠. 이렇게 구리스를 살짝만 발라서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구리스가 녹슬지도 않게 해주면서 윤활작용도 있지만 이렇게 나중에 분해할 때도 잘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꽉 끼워줍니다. 와셔를 다시 제자리에 끼워주고요.
껴준 다음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클립은 바짝 대고 이쪽에서 드라이버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밀어 넣어서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분해했던 순서 그대로 다시 반대로 잭을 먼저 조립해 주고 고정 위치를 잡아서 나사 3개를 고정시켜 주고 대시보드 수납함을 닫아주면 작업은 끝납니다. 그리고 에어컨 필터는 여기에 이렇게 레버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열면 이렇게 필터가 보이죠. 필터도 이렇게 상당히 이거 한 3개월 썼나? 근데 뭐 나뭇잎이나 뭐 이런 먼지들이 엄청 많네요. 한번 교환을 해주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블로우펜 청소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